예, 지금부터 제 17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가 이제 예, 출범을 하는데 마침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민생연석회의가 출범을 하고 정부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건데 출범 예, 시작을 하면은 두 쌍두마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그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결국은 그 어느 나라든지 사회적인 대타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됩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을 보면은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 단열에 쉽게 들어가고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그 정체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포용 국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